자,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은 148페이지 감정평가론 하실 차례입니다. 자, 이 감정평가론에서는요, 40문제 기준에서 15% 내외를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매년 6개에서 7문항이 이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세부 목차는요, 감정평가의 기초, 감정평가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시험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 중에서 얘는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도 나올 수 있어요.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근데 근래 출제한 거는요, 감정평가 방식은 다 계산 문제로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배열은 두 개, 세 개, 하나 뭐 이런 정도의 배열이었는데 근래 보게 되면 이 감정평가 규칙에서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이 이쪽에서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여기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그래서 이런 식의 배열이 요즘은 거의 주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계산이 혹시 잘 안 되더라도 나머지 이론적인 부분에서 맞춰줄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게 용어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별 이 평가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이 안 되더라도 얘네들에서 점수를 맞추시면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감정평가의 기초에 대해서 감정평가의 정의에 관한 부분은요, 이거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명시하고 있는 건데, 감정평가를 하는 기본적인 거는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데요, 이 가치는 시장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도요, 기준 가치를 제시해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 예, 그 가치가 바로 시장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왜 우리가 구해야 되냐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물건이 개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건에 하나의 물건의 가치를 추계했다고 해서 그게 모든 물건을 대별해 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에 의한 이제 가치 판단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감정평가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이 분류를 세 가지를 명시해요. 첫 번째가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이 현황 기준 원칙이고요. 세 번째가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라는 건요, 평가는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다. 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고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기준 시점 현재 이용 상황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기준 시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가면 기준 시점의 원칙, 그래서 가격조사 완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건요. 기준 시점 현재 상태 있죠.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있죠. 그냥 그대로 평가하는데 다만 예외적인 건 뭐냐면 일시적이거나 불법적인 이용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틀리게 될 수 있는 거는 일시적 이용을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일시적 이용하고요. 불법적 이용은 제외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에 요 기준 시점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감정평가 안에서 보게 되면요. 감정평가의 절차상에 가게 되면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평가사가 물건의 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이게 그런데 감정평가 규칙상에 용어가 있어요. 용어에서는 기준 시점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명시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명시를 해요. 용어상에서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로 물어보느냐 용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나오느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거를 써요. 이거를 쓰는데 여러분 시험에 용어로서도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제목이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그럴 때 이렇게는 안 들어온다고요. 그때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를 물어봐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고 해서 이 표현이 아니라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황 기준 원칙의 요건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예, 그리고 용도 지역이 뭐 상업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평가하란 얘기예요. 평가하는데 이 현황 기준 원칙에서도 뭐가 있냐면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무슨 평가할 수 있냐면요. 조건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때는요. 감정 평가를 의뢰한 사람이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게 단서를 달아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상태가 되냐면요.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은 얘가 건부지예요. 근데 얘를 무슨 상태로 보고 나지 상태로 보고 토지만 있는 거로 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는 나지 상정 평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했을 때요. 평가는 물건별로 개별 평가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이것도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일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구분해서도 할 수 있고 무슨 평가도 할 수 있다. 부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무슨 평가하겠어요? 일괄 평가하죠. 여러분들 아시는 아파트 있죠. 아파트 가게 되면 전용 부분이 있고 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따로따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평가사가 전용 부분이 30평형 아파트인데 한 4억 5천이라고 평가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대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해서 평가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한 필지의 토지더라도 전면은 상가, 이면은 주택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평가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잔여지 평가 같은 거 할 때는 한 부분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의 정사각형의 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도로에 이렇게 편입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잔여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용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은 뭐 요 정도 기준에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게 되면 가격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가격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요즘 나오는 교재는 부동산 가치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이제 뭐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치와 가격에 대한 부분이죠. 그 처음에 그 내용에 보시게 되면 가치라는 게 주어져 있고요. 2번 지문에 보면 가격의 본질은 가치고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건데 이 가치의 정의 관계를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내린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학자라긴 뭐하고 경제학자인 예를 들어서 또 어빙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내린 정의가 있는데 가치 개념이 내구재하고 비내구재에 적용하는 개념이 좀 틀려요. 아담 스미스가 제시하는 가치의 정의는요, 일반적인 소모성 재화의 가치 개념에 부합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재화의 가치가 사용 가치하고요, 교환 가치로 표시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특정한 재화가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무슨 가치가 있어야 된다? 네, 사용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용 가치가 없는 재화는 시장에서 교환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겨울에 같으면 오리털 파카라든가 모피 코트를 착용하고 다니고 또 시장에서의 선호도도 높은 편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내다 팔라고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운 지방이니까 그 물건에 대한 효용을 못 느끼겠죠. 그럼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가치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이 어떤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용 가치. 그 사용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된 게 바로 뭐? 그게 교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가 천 원이라는 얘기는 걔가 천 원만큼에 대한 뭐가 있다? 효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시장에서 특정한 물건이 형성되고 있는 가격은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가격이라고 명시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기초해 있는 게 뭐다? 가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뭐도 상승한다. 가격도 상승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아요. 소모성 재화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뭐다?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기초해 있는 게 뭐다? 가치 이렇게 얘기하고 이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가격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단기에는 괴리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치하고 가격이.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치하고 가격이 괴리될 수 있는 건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그러니까 초과 수요라든가 초과 공급이 있죠. 이게 발생하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비싸거나 싸게 거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가치와 가격은 다시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가치면요, 이게 가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 가격은 가치에 이렇게 회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게 된다는 것은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5번에 가면은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로 되어 있고요. 과거의 값과 현재의 값,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옆에 가면은 151페이지 상단에 가면 박스로 나눠져 있죠. 가격하고 뭐하고? 가치로. 근데 이게 소모성 재화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요.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100%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이렇게 뭐하고 뭐를 구별해야 된다. 예, 가격하고 가치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건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매수자하고 매도자 간에 실제 지불된 금액이라고 박스에 돼 있죠. 예. 그래서 얘를 실거래액이라고 그래요. 예, 오늘 오전에 여기 둔산에 있는 주택이 하나가 매매가 됐어요. 5억에. 그렇죠? 이거는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거래에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고 이미 지불됐으니까 무슨 값이라고 그래요? 예, 이거 과거의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가 거래가 된 게 2019년 오늘이 6월 28일이면요. 이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 가치라는 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예, 현재 가치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장래 이익을 바탕으로 한 무슨 값? 현재의 값이고요. 주어진 시점에서 이 가치는 여러 개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평가 목적에 따라. 얘를 과세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과세 가치가 추계될 수 있고요. 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그러면 보험 가치를. 투자 대상이라고 그러면 무슨 가치? 투자 가치를. 그러니까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여러 개. 가격은 몇 개밖에? 하나밖에. 그러니까 이런 거 바꿔주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이게 한번 나왔었어요. 과거의 값인데 현재의 값. 얘는 현재의 값인데 미래의 값. 이렇게 해서 한번 틀리게 또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는 건요. 일반 재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인데, 자, 부동산 가격은 일반 재화와는 다르게요.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재화는요, 우리가 점포를 가게 되면 물건 자체의 가격밖에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가격하고 뭐로? 임대료로.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가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이렇게 명시하죠.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 그릴 때 여기가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재화는 이 가격 하나만 명시가 되는데 부동산은 여기다 임대료도 명시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명시가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두 개로 표시가 가능한 이유가. 어? 얘는 임대차에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영속성이라고 있죠. 영속성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토지는 아무리 사용해도 줄어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하고 뭐로?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요.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합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소유권 전체로서의 가치도 있고요. 기타 권리 이익이 있죠. 예, 여기에 기초한 가치도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근데 여기 전세 주면 전세권 설정이 되고요. 얘 담보로 대출 받으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있다. 예. 만약에 여기서는 문제를 주면요. 이게 조금 더 유력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되고요. 이것도 장기적인 배려 형성이 가능한 것도 수명이 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거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슨 가격을 형성한다고 그래요? 개별 가격이라는 걸 형성을 해요. 그래서 평가사는 사례를 수집하면은요, 이 거래 사례 안에는 개별적인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기 쉽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 작업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여기 만약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은 지가 한 30년 됐어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한 3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을 거래를 할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여기서 출생을 했고 여기서 유년시절을 부모랑 같이 보냈었어요. 그러다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져서 이 주택을 판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업에 성공해서 이 주택을 다시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굳이 팔 생각이 없어요. 근데 꼭 사야겠으니까 3억보다 훨씬 비싼 4억 5천 5억을 주고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시세보다 동떨어지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가
현실적인 시장 가치라고 보긴 어려우니까 보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은 지역성을 반영하는 가격이에요. 그죠? 아, 여기 이 대전에서도 이게 어느 구에 있느냐, 어느 동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면적의 부동산이라도 시세는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성을 반영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요, 뭐를 반영을 해요? 예,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요가 없더라도. 그게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단독주택 뭐 이런 경우예요. 단독주택 매매하러 내놨는데 시세하고 안 맞아요. 그죠? 근데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은 단독주택은 용도 변경해가지고 거기다가 연립이라든가 다른 거 지어서도 분양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쓰일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는 시세가 잘 안 떨어져요. 그게 용도에 따라서 틀려지고. 어쨌든 이런 게 가격의 특징이에요. 특징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이거예요.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그런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는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건요. 예, 이거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요 뒤에 나오는 가치 발생 요인하고 가치 형성 요인에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감정평가 규칙상 부동산 가치의 종류 그래서요. 시장 가치하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고 돼 있죠. 박스에 보시면. 근데 요거는 지난번에 정리해 드렸는데 이게 원문은 마켓 밸류예요. 마켓 밸류면은 우리가 직역하면은 무슨 가치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두 개를 써요. 시장 가치하고 적정 가격하고. 이거는 감정 평가 규칙상에서. 이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죠. 둘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둘의 공통점은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것도 있죠. 요거 시험이 한 번씩 나온 거예요. 한 번씩 냈을 때 얘는 통상적인 시장인데 한정된 시장이라고 해서 틀리게 준 거고 얘는 아예 이 표현 자체를 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한 번씩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정도 그냥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152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요 한정 가격이라고 있죠. 예, 그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152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작은 글씨로 한정 가격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게 시장 가치 전에 썼던 게 뭐냐면 그게 정상 가격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 가격으로 구하기 힘들면 무슨 가격으로? 한정 가격, 이거 일본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 지금은 이 표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이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사들도 그냥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고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규칙상에서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요거는 이제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 형성 요인이 있고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있어요. 자, 먼저 보면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있어요. 자,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효용,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그 다음에 유효수요, 그 다음에 이전성.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위에 거 세 가지는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수요와 공급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일반 재화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부동산 학자가 추가시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 같으면 쾌적성 또는 수익성 뭐 이런 것 등이 있었을 때 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건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때. 자, 근데 요 두 가지의 관계를 갖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다시피 그 아담 스미스의 그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고 알려드렸죠. 아까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재화의 가치가 사용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물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죠. 사용 가치는 물이 훨씬 크죠. 물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죠. 다이아몬드보다는. 그러니까 얘는 사용 가치는 적어요. 근데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는 물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죠. 그 이유는 얘가 희소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데 효용도 있고 상대적 희소성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유효수요가 없으면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희소하더라도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치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유효수요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유효수요는 특정한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욕구는 구매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일단 이 셋 중에 하나만 조건이 충족이 돼도 가치는 발생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예, 다 충족이 돼야 되고요. 유효수요라는 것이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전성이라는 건 이제 부동산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부동산은요 일반 재화는 다르게 잔금을 지급한 다음에 뭐가 이전이 돼야 돼요. 권리의 이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권리 이전이 발생하지 못하면 가치를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있는데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건 여기 있는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즉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예,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을 보게 되면요. 일반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요. 지역 요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적 요인인데요. 전국에 이제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요인이 있고요. 경제적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요인이 있다. 행정적. 그러면 뭐 인구라든가 가구에 대한 어떤 변화. 그죠? 또 소득이라든가 또는 이자율의 변화. 정부의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라든가 어떤 정책상의 변화.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들이 계속 변하면 뭐가 변화되냐면 부동산에 관련된 수요와 공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가치도 어떻게 돼요?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정해놓고 평가하냐면 이걸 정해놓고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시점을? 그래서 요거랑 관련이 있는 원칙이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의 원칙의 사고는 부동산의 가치는 얘가 계속 변함에 따라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뭐에 따라서 예, 기준 시점에 따라서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예, 그게 여러분 시험 지문에 한 두 번 정도 나온 거예요. 이게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가 한 1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준가치하고 적정한 실거래가라고 명시한 두 개 빼놓고는 시험상에서 거의 다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용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가치 형성 요인이 어떤 건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가격 재원칙이라고 있어요. 가격재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건 이제 부동산 평가 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학자들이 번역한 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일단 그 박스에 보시게 되면 가격재원칙 상에서 맨 먼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나오고요. 그 밑에 가면 내부 관련 원칙에서 균형의 원칙이라고 있죠. 예, 그걸 일단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외부 관련 원칙에 보면 첫 번째 적합의 원칙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 별표하시고
이게 근래 보게 되면은 거의 그두 가지를 답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지금 20회으로 가격 원칙에 관해서 지금 153페이지 가면 박스에 부동산 가격 원칙이라고 있죠. 중간에 거기 가면은 제일 첫 번째가 최유효 이용이 있고 그 밑에 가면 최유효 이용에 관련 원칙 내부 관련 원칙에서 균형의 원칙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거 별표하시고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외부 관련 원칙이라고 그랬을 때 적합의 원칙이라고 나와요. 거기 일단 별표하시라는 거예요. 20회 이후로 이쪽에서 문제가 한 다섯 번 나왔다 그러면 다섯 번이 다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에 기초해서 문제를 내준 거예요. 두 가지가 일단 중심이니까. 이게 원래 원칙이 13가지예요. 13가지. 13가지인데 예전에 이게 감정평가 론에서 문제가 한 10문제씩 나왔을 때는 얘는 거의 매년 나왔다고요. 13개니까. 근데 이제 6개에서 7개밖에 안 내니까 얘들을 매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3방식에서 3개를 내야 되잖아요. 또 가격 공시제도 시험 범위니까 하나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범주가 좁아지게 되니까 얘네를 매년 낼 수가 없으니까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거는 28회 때 나왔다고요. 28회 때. 28, 작년에? 작년에 되게 나왔나? 뭐, 아, 작년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기억은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가계 원칙은 뭐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여기가 이제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의 가치는 평가업자는요, 항상 이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구해야 돼요. 무슨 상태? 최유 이용 상태. 그죠? 그러면 이 최유 이용 상태라는 건요, 개별 부동산의 최유 이용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개별 부동산의 최유 이용 상태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하면 개별 부동산에 모두 달라지는 거예요. 최유 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만약에 평가사가 이 물건의 가치는 5억 정도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을 때는 얘 변화를 유도하는 우리가 그거를 토대가 되는 원칙이자 전제가 되는 원칙이라고 그래요. 예, 변동의 원칙과 무슨 원칙을? 예측의 원칙을 반영을 해봤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농지예요. 농지면 최유 이용이 농사 짓는 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농지의 가치를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되는 요 수익의 기초에서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농지가 만약에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얘 택지면 최유 이용이 농사 짓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주택이나 상가 지어서 분양해서 나오는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이게 아니라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 현재 상태만 보고 평가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까지 감안해서 5억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최유 이용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내부 측면에서는 균형의 원칙을 대입을 해보고요. 외부 측면에서는 무슨 원칙을? 적합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얘가 최유 이용 상태이다, 아니다를 갖다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물건의 가치를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해 주는 논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박스에 보시면 최유 이용의 원칙이라고 있죠. 예,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 이용을 기초로 가치를 구해야 돼요. 그왜 얘를 기준으로 가치를 구해야 되냐면 앞에서 배웠던 부증성 또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최유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최유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보게 되면 일단 얘가 합법적 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지역지구제나 건축규제나 환경규제에 위배되지 않는 이용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사는요, 이 물건에 대한 최유 이용 상태를 50에서 한 100년 뒤까지도 내다보고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유 이용할 때. 이런 건 없다고요. 50년, 100년 뒤에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 줄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 이용이라는 거는 가까운 장래 그 이용이 확실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 정도면 현재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해 주는 것이지 이걸 50년, 100년 뒤를 추정해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니, 100년 뒤가 되면 여기 시청역 있고 이 주변이 막 어떻게 바뀔 줄 알겠어요? 그죠?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아, 그리고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라는 건요. 개발 사업의 규모하고요, 부지의 특성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하중 지지율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반이 연약해갖고요, 초기에 기초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물건을 이용하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부까지 감안해야 되고요. 아, 그런 것들이 충족된 것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최고의 가치라는 건요, 최소한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수익률 있죠. 예, 그거 정도나 그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에 관련했을 때 우리 교재에서는 내부 측면이 먼저 나오고요. 뒤에 넘어가면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있죠. 예, 그 토대가 되는 원칙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게 뭐 의의라고 보고요. 토대가 되는 원칙에 보면 무슨 원칙이 있냐면 변동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변동의 원칙의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 가격도 가치 형성 요인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는 원칙이라고 그랬죠. 조금 아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얘가 뭐를 판단할 때 예, 기준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여기 5층짜리 원룸 주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원룸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K은행에게 담보대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K은행에서는 A평가사에게 담보가치 추계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평가사는 물건에 대한 가치를 10억으로 보고 은행에서는 6억을 융자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채무 불행이 발생하니까 은행에서는 채권 회수를 위해서 얘를 경매로 넘긴 거예요. 그러면 얘가 경매를 가게 되면 이 경매에 따른 감정가 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B라는 평가사를 통해서 이 물건에 관한 감정가 추계를 의뢰했더니 이 사람이 평가한 거는 약 한 5억 정도로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럼 반토막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은행에서는 이 평가사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어요. 네가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채권에서 어렵다. 나머지는 네가 물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평가사가 반박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기준시점. 그러니까 평가사가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의 담보가치를 추계했을 때가 그때가 2016년 7월 10일이었다 이거예요. 이때는 요 원룸 주변에 K라는 대학이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100% 그 당시에는 다 임대가 됐었고 그래서 가치가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의견을 낸 것이고 얘가 지금 경매로 넘어간 시점은 2019년 6월 28일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이에 얘가 폐교가 된 거예요. 얘가 없어져가지고 공실이 급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한두 가구 정도만 입주에 돼 있지 나머지는 다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가치는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뭐가 달라지면 시점이 달라지면 얘가 둘러싼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뭐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 기준시점이라는 게 감정평가사의 책임의 유무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보고서상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변동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의 원칙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부동산의 가치는요. 그 부동산의 과거나 현재의 이용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추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의 원칙하고 예측의 원칙이 여기에 근거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디에? 수익 환원법 있죠. 이때 요 수익이 미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건 뭐냐면 기준 시점으로부터 향후 1년 동안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부 측면의 원칙이 있어요. 내부 측면의 원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얘예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셔서 거기 균형의 원칙을 보면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원칙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에 근거가 되냐면 기능적 감가의 근거가 돼요. 이거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기능적 감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내부적 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아, 이게 그 작년에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천장의 높이가 아주 높아가지고요. 뭐가 많이 들어가서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전원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장이 너무 높게 되면 냉난방을 할 때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연료의 소모도 심하다고요. 그러면 얘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감가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 판단할 때 무슨 원칙을 써요. 균형이 뭐죠? 균형에 대한 걸 판단하는 건 여러 가지예요. 기초적인 거는 얘가 만약에 역세권에 있는 부지라고 그러면요. 일단 여기에 역세권이면 가치가 비싸겠죠. 그럼 이 가치에 맞는 용도랑 일단 결합이 되어 있냐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내부적인 상태 있죠. 만약에 이 건물의 층수가 지금 같이 한 10층 정도인데 화장실이 1층밖에 없어요. 그럼 내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인천에 가면 좀 오래된 얘기인데 인천에 가면 뭐 그 대학 그 건물 안에 보게 되면 7층짜리 건물인데 화장실이 1층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 오래된 애들 보게 되면 화장실이 요즘 같은 좌변기가 아니라 그 옛날식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자체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판단할 때 뭐를 쓴다? 균형의 원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요. 예, 이거는 저기 미국에서는 균형의 원칙에 포함시켜서 판단을 해요. 우리는 아직 뭐 수정이 안 돼 있지만 그 수익 배분의 원칙은 지난번에 지대로 나면서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은 이들 각 요소에 배분되는데 이때 토지의 수익은 최종적 배분을 받게 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번역된 내용이어가지고 그냥 이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른 거는 다 부동산의 가치를 물어보는데요. 이 수익 배분의 원칙만 토지의 가치 있죠? 예, 토지의 가치는 잉여 생산성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게 누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리카도의 차액지대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리카도의 지대의 개념을 보시면 리카도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빼요? 생산비를 빼고 난 나머지가 지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생산비는 일정하다고 가정해요. 그죠? 그러면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만약에 여기서 토지가 있고요. 노동하고 뭐가 있냐면 자본이 있어요. 근데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로 한 5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된대요. 그죠? 그런데 이 토지에서는 밀을 생산해서 얻을 수 있는 판매 수익이 100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100만 원 벌어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한계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랬을 때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있는데 생산에 대한 대가는 노동과 자본만 지급을 하죠. 예, 그럼 왜 그러냐면 고전학파 경제학자는 토지를 자연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생산 요소가 아니니까 얘한테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토지가 비옥도가 좋으면 얘가 한 200만 원 이렇게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생산비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남는 잉여가 발생하죠. 이게 토지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옥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토지의 가치는 비싸게 평가된다 이런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기초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외부 측면에 관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무슨 원칙이냐면 이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의 적합의 원칙은요, 부동산의 가치가 적정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긋나면은 무슨 감가를 준다. 예, 경제적 감가를 주는데 이거는 외부적 감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적합의 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이거예요. 주택은 주거 지역에 있어야 되고요. 상가는 상업 지역에. 그죠? 예, 그다음에 공장은 공업 지역에 입점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작년에 박스 안에서 문제를 줄 때 이렇게 준 거예요. 판매 시설에 대한 입점 부지 있죠? 예, 이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슨 이용을 파악해야 된다. 표준적 이용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판매 시설이면 이게 상업적인 시설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지역에 입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업 지역에. 예, 거기에 어울리지 않으면은 뭐를 줄 수 있다. 감가를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시험상에서는 뭐 이렇게도 나온 거죠. 여기가 서민 주거 지역인데 서민 주거 지역이면은 규모라든가 뭐 시세라든가 이게 그렇게 비싸거나 그러지 않는데 여기에 고급 주택이 하나 들어서는 거죠. 한 30억 들여서. 그러면 30억짜리 예를 들어서 2층 단독주택이 신축이 돼서 들어왔을 때 얘가 시장에서 30억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어렵다는 거죠. 여기는 서민 주거지역이니까 집 보러 온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을 보러 오지 얘를 보러 오진 않거든요. 그러면 신축 주택이니까 잘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단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 감가가 무슨 감가다. 그게 이제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내용 정도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대체 원칙이라고 있죠. 예, 그게 이제 기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한때는 시험에서 지문으로 많이 나왔던 거예요. 대체 원칙은 3방식의 근거가 된다라고 그래요. 자, 대체 원칙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사고냐면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체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자,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가치는요, 무슨 비용을 다 반영하고 있다. 기회비용을 다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도심에 공장 부지가 하나 있고요. 외곽에 공장 부지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비싸게 평가됐겠어요? 도심 지역의 공장 부지와 외곽에 공장 부지가 있으면 도심에 있는 공장 부지가 더 비싸게 평가된 거예요. 왜? 이걸 반영해 주니까. 도심 지역에 공장 부지가 있으니까 한 준주거 지역 정도 될 거예요.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 쓸 수 있는데 이걸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언젠가나 주택이나 상가로 이 전용될 가능성이 크죠. 그럼 훨씬 가치가 어떻게 돼요? 높게 평가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는 거고 외곽에 있는 이 부지는 계속 이런 정도의 용도밖에 안 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한번 시험에 지문으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지역 분석하고 무슨 분석이 있어요? 개별 분석이 있죠. 여기도 가끔 얘하고 로테이션으로 나와요. 가격 원칙하고. 그러니까 몇 가지는 정리해 두시면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하시죠.